네, 중국이 오늘 3분기 GDP 증가율과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신성델타 테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난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로 수급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부품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향후에 릴레이팅이 될 걸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2차전지와 자동차 관련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19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94% 정도 전년비로도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반기 기준 매출액은 1,14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을 이미 넘어섰다 볼수 있겠고, 영업이익률도 8%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와서 지난해 대비 3.2%포인트가 개선되면서 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의 지속적인 증설과 가동률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외형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있는데요. 고객사의 중대형 2차 전지 캐파가 2018년에 28기가와트에서 25년에 예상치가 335기가와트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고객사 내 배터리팩 부품 벤더 중에 메인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이후에 고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그 BA 사업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자동차 사업부 매출액이 2,400억과 3,2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매출에 관련된 사업부가 작년 대비해서 192% 증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로도 33.5%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2차 전지 부품 비중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 영업이익은 7,3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 좋은 BA 사업부 매출 비중 확대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에는 7%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국 그 영업이익 기여도가 2차 전지와 자동차 부분이 전체 사업부의 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전지 부품 비중 증가로 중기적인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현재 가격부터 25,000원까지,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신성 델타 테크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